부동산 종목은요, 수익률이 뭐 크게 많이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니까 지금 9만 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35만 원까지 홀딩을 하면 약한뭐한200% 가까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대공황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5만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원. 자, 6만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다소 토막이 난 거죠. 자, 지금 약한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자, 온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퍼가 굉장히 좋은 종목,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이 이번에 뭐 6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이거 사실상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6만원까지 이렇게 빠진 거죠.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6만 원을 깨고 저는 3만 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3만 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3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몇십 년 만에. 자, 6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종목은 200%만 먹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종목인데, 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짜리 못 사거든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몇백 프로 수익률밖에 안 돼도 제가 이런 종목은 추천 금액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천 금액을 받았죠. 자, 지금은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만원대까지, 저 3만원, 전저점 6만원을 깨고요. 대공황이 오면 3만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최하 1000%의 수익을 볼수 있고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2만원이죠. 그때는 뭐 1500%. 이렇게 큰 종목, 비중이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2만원대, 3만원대에서 산다? 이거는 뭐 거저 주워먹는 겁니다. 회사의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지난 십몇 년 동안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그건 뭐10% 먹자고 앉아서 그 떡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면서 대박 주식지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를 얼마나 수익을 내주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요. 돈 버는 사람, 돈번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서셔야 돼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카페로 찾아가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후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죠. 한 종목에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던 거.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료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제가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죠.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해가지고요. 미국 S&P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못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전저점 6만 원을 깨면 무조건 3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5만 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후원 링크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격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옵니다. 이 링크 주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격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 공시 6%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 공시 나오죠.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JIMF 경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인데요. 오랜만에 동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동전주는요,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장난을 아주 자주 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그리고 갖고 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일부 손실이 올 수,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손실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아직은 쓸 필요는 없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모든 업황이 단기 손실이 영업 적자 전환이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속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6천 원짜리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약1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100%.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동전주입니다. 자, 동전주로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가가 지금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드립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는가?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동전이 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 국민격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링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의 금액으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가 100만 원의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카페를 여기를 찾아오시면은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저는 1000% 수익이 나는 종목은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추천드렸던 이런 카페인데,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 원, 비싼 거는 5,000만 원이 넘죠. 자, 그 수익 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바꿔서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입니다.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무엇 때문에 고액 배당을 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저랑 인연이 되신 주주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배당금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 날 이렇게 배당 공시가 나왔죠.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랬을 때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아까 이제 1,200%라고 그랬네. 500원에 아니다. 500원에 6,000원 하면은 약 1,200%죠. 자, 500원에 매수해서 600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영업 손실이, 단기 손실이 좀 오기는 왔는데요.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기 손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 그동안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도 잠재자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때 대부분 이제 단기 손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주식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단기 손실이 최근 분기에 왔지만 뭐그 적자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요,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3만 5천 원짜리입니다. 3만 5천 원. 자, 3만 5천 원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그러면 35,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토막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8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대공황이 안 오면은 그냥 35,000원까지 홀딩하셔도 2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최소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뜨려야 되느냐? 저는 3,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3,000원 이하.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의 손실폭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다 감안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이번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번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이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3,000원 이하, 2,000원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뭐 10토막이 넘게 나는 거죠. 11토막 이렇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블랙스완이고 퍼펙트 스톰이고 그게 경제 대공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열토막이 너는 넘게 나는 이런 엄청난 종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전원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까지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4개 종목 몽땅 싸그리 저는 다 매수할 겁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이 수익률이요. 이게 240탄 아닙니까? 240탄을 제가 이때에 다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이 왼쪽의 수익률보다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게 쉽게 오는가? 자,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카페 방장이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 이렇게 4년 동안 공개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만 5천 원인데 이제 6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천 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쇠폭이 좋으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35,000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수익 사업을 할 때면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한 종목에.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 100만 원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박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자,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업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 에 대한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짜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 IMF 국가 부도 사태가 오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를 틈타서 제가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왼쪽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요날 요 포스트를 잘 지켜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 드리는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은 이 종목은 3,000원 이하. 그래서 2,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1,500%, 2,000원에 35,000원까지 홀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최하 15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좀 왔는데요.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회사가 아주 네임밸류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산 운영사가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을 깼어요. 자, 2만원을 깨서 지금 6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자산 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원짜리가 2만원을 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자산 운영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요, 이 종목 저는 5천만원입니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100만원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종목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인데 지금 2만원을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 운용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라는 애들이 뭡니까? 돈 갖고 돈 지랄하는 놈들이에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원에서 2만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마인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원이니까 자, 9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900%. 자, 만원 이하로,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에 하나, 뭐 만원은 저는 깰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원을 깼는데 만원까지 깨는 거는 우습게 깨겠죠.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천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뭐 1500%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틀림없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만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2만 원을 깨서 뭐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 이런 대박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은요,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1점만 해도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지금 100만 원에 후원 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